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컵을 따라서 이렇게 줄기 형태의 성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오직 자체가 뭐 이동하면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자체가 컵을 따라서 이렇게 줄기 형태로 쭉 따라서 성장하는 것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메쉬로 줄기를 다양화하고 컵을 따라 성장하는 건 이제 커브 오프, 디포머로 있는 커브 오프 이용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줄기 형태. 일단 길이 방향으로 디비전이 충분히 있어야 그 쉐입 변형이 되겠죠. 이 친구를 이 커브에 따라서 디폼에 있는 커브 오프 적용을 해줘 볼게요. 자, 커브 오프의 랭스 스케일 이용해서 전체 구간 커브를 할수 있게 적용해주고, 늘려줘도 되니까요. 4 정도 되면은 길이 방향. 이 랭스 스케일을 키플레임으로 주면 어때요? 이렇게 쭉 길이 방향 성장하는 식으로 되겠죠, 이렇게. 돌아가서 적용해 주면은 얘를 이제 메쉬 적용을 해볼게요. 그리고 메쉬로 생성된 리프로 메쉬를 커브 오프에 위치 관계가 그죠? 변화가 있게끔. 로테이션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이게 이제 그 단면적이 이렇게 방사형이나 대칭형이 아니면은 로테이션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, 그보다는 사이즈, 스케일. 쭉 성장할수록 어때요? 줄기가 이렇게 그 먼저 성장한 부분이 굵고 나중에 그 성장해 가는 부분이 가늘어야 되겠죠. 스케일 커브를 가져서 뒤쪽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은 조금 가늘게, 부분은 진행 그 생성된 부분 이렇게 조금 굵게. 표현이 되겠죠?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랜덤 성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로테이션을 트위스트를 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전체가 트위스트가 되고, 성장한 부분 노멀하게 해주고,
시작 부분이 조금 많이 뒤틀려 있게끔. 성장하는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. 그죠? 딱 되게 딱딱하죠. 뭔가 나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때요? 그냥 형상 생긴 거 그대로 좀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메쉬에서 그 시그널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무빙을 살짝 줘볼게요. 키를 먼저 잡아볼까요? 그냥 시작 프레임에서 렌스 스케일 0 우클릭에서 새키 움직이네요. 그쵸? 딱딱하게 플랫하게 그냥 쭉 달아나는 것도 어때요? 애들이 살짝씩 움직여 주니까 랜덤에 자라나는 그런 패턴이 조금 나오죠? 로테이션도 조금씩 줘볼까요? 비틀어지게 너무 많이 말고 로테이션하면서 트위스트 모양이 조금씩 더 나오게 되죠. 이렇게 간단하게 트위스트 그 메쉬 이용해서 줄기를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 해보고 베리에이션 된 형태가 커브 오프를 이용해서 따라 움직이게 해봤어요. 뭐 색상 뭐 다양하게 하고 싶으시면 메쉬에 가셔서 뭐 컬러 적용해가지고 색도 줄기 색도 컬러도 다양해지죠. 이렇게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줄기 형태의 것들이 이렇게 쭉 자라나는 식의 것 애니메이션을 메쉬하고 커브 오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. 뭐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.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